원피스 악마의 열매 각성자 탑 8. 안녕하세요, 원자랄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악마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특이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악마의 열매 윗단계는 각성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각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장면은 임펠다운에서 크로커다일이 했는데 미노타우루스를 해치우고 부활은 당연하다며 그 녀석들은 각성한 동물계 능력자다라고 했고 유벨란 강인함과 회복력이 강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계 각성 특징은 맷집과 힘이 강점이죠. 그리고 초인계 열매 각성의 특징도 나왔는데요. 도플라밍고와 루피와 결전 중 도플라밍고의 활,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겐 한 단계 더 각성이라는 경지가 존재한다라며 건물들을 실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의 대사에서 능력을 각성하게 되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물체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라며 거의 자연계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연계 각성은 아직 작중에 공개된 적이 없어서 자연계는 빼고 악마의 열매 각성자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위와 무관하게 그냥 나열한 것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옥졸수. 임펠다운의 사디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미노타우로스, 미노리노케로스, 미노코알라, 미노제브라가 있습니다. 레벨 3 이하의 층을 배회하면서 주기적으로 죄수들을 고문하고 죄수들에게 가차없이 그냥 공격하는 게 특징입니다. 전원이 동물계 각성 능력자로 루피와 징베, 크로커다일에게 공격을 받고도 잠시 쓰러져 있다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맷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자아만 있고 인간의 자아가 없는 듯한 모습을 취해 가설로 동물계 열매 각성은 본래 인간이 몸 주인이었던 사람의 정신이 육체가 동물계 악마의 영혼한테 완전히 지배가 되는 상태로 변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악마와의 계약처럼 몸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 무섭네요. 2. 도플라밍고. 초인계 실실열매 능력자로 몸에서 실을 내뿜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인 만큼 범용성이 높은 능력이죠. 후지토라의 운석도 자른 만큼 강하며 이런 날카로운 실을 자유자재로 조종하기에 사실상 손짓만으로도 참격을 날리는 셈이죠. 다만 악마의 열매의 능력이라서 실로 만든 세장은 스마일 공장의 해루석 벽을 밀었을 뿐 배지는 못했지만 후지토라와 조로의 무장세계도 안 잘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강한 실이죠. 그저 날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서 실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인 포박이나 봉합도 가능하며 구름이나 구조물에 실을 걸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실을 꽂으면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죠. 여기에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고 면이 모여 입체가 되듯이 실을 엮어서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고 실을 층층 묶어서 밧줄로 만들거나 심지어 본체를 완벽하게 재현한 실 분신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각성하면 지면이나 주변에 있는 건물마저 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루피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온갖 것들이 실이 됐잖아. 초인계가 아닌 것만 같아. 라고 평했죠. 실실 열매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범용성에도 체력 소모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광범위 조종이나 세장, 실 분신 등의 막대한 실을 내뿜는 기술을 사용해도 지치는 기색이 없었고 한계에 가깝게 지친 상태에서 각성을 통해 마을 전체 규모의 실을 다뤄도 전혀 무리가 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3. 길드 테소로. 극장판 필름 골드에 나온 보스로 초인계 골드골드 열매 능력자입니다. 먹으면 신체에 접촉했던 금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필름 골드 관련 일부 매체에서는 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거나 자연계 능력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몸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도 몸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주된 활용법은 주위에 있는 황금을 조종해서 촉수처럼 상대를 때리거나 구속하고 벽을 만들어 방어하는 것이죠. 고대 거인족에 필적할 정도로 거대한 황금상도 자기 몸처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구 부분에 압력을 높여서 고열로 달궈진 황금을 발사해 초장거리에서 해군 전함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의 능력자 길드 테소로는 자신의 구역 그랑 테소로 전역의 공기 중에 금가루가 흩날리게 해놨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타인을 산 채로 도금할 수도 있죠. 능력을 각성하면 통제하는 황금의 상태를 즉각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이 다루는 황금의 강한 충격을 가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 샬록 카타쿠리. 빅맘의 셋째 자식으로 샬록가의 차남인 삼장성 중 한 명입니다. 초인계 쫀득쫀득 열매로 섭취한 능력자는 육체가 모찌처럼 부풀리고 늘어나며 일반적인 초인계의 범주에서 벗어나 마치 자연계와 같이 유동적으로 몸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열매의 능력자는 몸의 일부가 잘려떨어져도 접착해 복원할 수 있고 잘려떨어진 부위의 재생도 가능한 등 자연계와도 비슷한 체질을 갖게 되어 폐기 이외의 공격에 데미지를 받지 않죠. 카타쿠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금 앞에 미래를 볼 정도의 견문색 폐기의 고수라서 자연계처럼 변형되는 신체를 응용해서 공격을 흘려보내 무장색 폐기를 통한 공격 또한 피합니다. 그리고 신체 내부의 물건을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자신의 삼지창 모그라를 자기 팔 안에 보관했습니다. 심지어 신체 일부를 적에게 날려보내도 당연하다는 듯이 재생하죠. 카타쿠리의 로켓 펀치 구운떡이 이러한 재생 능력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능력자의 몸은 찰기가 있는 못지라서
찐득찐득 열매처럼 매우 높은 접착력을 지녔으며 몸에 들러붙으면 쉽게 떼어낼 수 없지만 물에 닿으면 금방 녹기에 징배가 홍차를 뿌려서 카타쿠리에게 잡힌 루피를 풀어주었습니다. 착청 열매나 독동 열매처럼 몸에서 모찌를 만들 수 있기에 모찌로 귀마개를 만들거나 대포포구를 막는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능력을 각성하면 주변의 지형을 모찌로 바꿔서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각성하면 땅을 모찌로 만들고 지면에서 올려 공중에서 모찌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5. 더 글라스 블릿. 극장판 원피스 스탬피드에 나온 최종 보스입니다. 블릿은 과거 훌륭한 육군이었으나 자신을 키워준 군부와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절망감으로 인해 14살 때 조국을 혼자 힘으로 멸망시키면서 해적이 되었는데 한때 로저 해적단의 선원으로 있으면서 실력적인 두각을 드러냈고 자신에게 패배를 선사한 해적왕 골디 로저에게 끝없이 도전했으나 로저 해적단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블릿은 초인계 찰강찰강 열매로 접촉한 사물과 합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과는 합체할 수 없고 합체 능력 외에도 사물끼리 융합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성하면 능력의 범위가 섬 전체에 이릅니다. 극장판에서는 섬 전체는 물론이고 해안가에 있던 군함과 해적선도 흡수했죠. 덕분에 델타 섬은 생물과 흙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땅이 다소 꺼지고 메말랐습니다. 이마저도 흙을 흡수하지 않았을 뿐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델타 섬 해안가에 땅을 올려서 거대한 장벽을 만든 것을 보면 땅도 조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릿이 쓰러지자 장벽이 전부 무너진 것을 보면 확실하죠. 비슷한 능력인 바위바위 열매처럼 무생물과 합체할 수 있지만 대상이 지면 바위에 한정되는 바위바위 열매와는 달리 무기, 회, 땅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합체할 수 있습니다. 극장판에서 대형 블릿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중형 블릿 상태에서 각성한 찰강찰강 열매의 능력으로 섬 전체로 능력을 뻗어 크기를 무한대로 불린 모습입니다. 중형 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여주기 위함인지 3D 그래픽으로 구현했습니다. 해적들을 축제로 모으고 버스터 콜로 해군마저 불러들인 것도 모두 전함과 무기들을 모조리 합체해서 거대해지기 위해서였죠. 6. 로우. 로우는 수술수술열매 능력자로 13년 전 엑스드레이크의 아버지인 DS 베럴즈가 우연히 수술수술열매를 손에 넣었는데 그걸 코라손이 빼앗아 로우에게 먹였습니다. 이걸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술실인 룸을 생성하고 그 공간에서 사물들을 지배하는 집도이가 될 수 있죠. 공간 조작 능력, 절단, 쇼크, 인격이식 수술 등 아주 많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수술열매의 능력자는 각성하면 룸을 다른 물체에 덧씌울 수 있습니다. 여타 각성 능력자는 능력을 써도 체력이 줄어드는 모습이 없지만 수술수술열매는 더욱 큰 체력 소모를 동반하기에 각성 능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성 기술 중 크룸이라고 검에 룸을 휘감는 기술인데 이 휘감긴 물체는 다른 물체를 통과하거나 여의봉처럼 길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오니가시마에서 빅맘을 상대로 처음 사용했으며 쇼크빌레와 핑처빌레의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술이죠. 그리고 리룸이라고 코라손의 능력과 합사한데 룸을 구형태로 던져서 상대를 감싸 그 안에서 나는 소리가 전부 사라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불로 수술이 있는데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 응용이 극한에 달한 형태이며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기술입니다. 7. 키드. 키드는 초인계 자기자기 열매를 먹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의 신체에 자기력을 부여하고 다루는 능력을 얻으며 각성 전까지는 능력자 자신만이 자력의 대상이 되지만 각성을 하면 자신 외의 대상에게도 자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사인이라고 상대방에게 자력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자석으로 만드는 기술. 펑크 크랫이라고 어사인으로 상대방에게 자력을 부여하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고철 더미로 파묻어버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8. 루피. 고무고무 열매 아니 태양이신 니카 열매 능력자로 몸이 늘어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이도와의 전투 중 세계 정부가 감춘 사람 열매 모델 니카로 각성했습니다. 기존의 기어 시리즈와는 발동 방식이 다른데 신체를 도핑시키거나 뼈에 공기를 불어넣거나 미리 무장색으로 강화시키고 근육에 공기를 불어넣던 이전의 기어와 달리 기어 피프스는 감정을 고무시킴으로써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는 기술입니다. 동시에 심장 소리가 지니샤가 말한 해방의 드럼 소리로 변하며 무장색과 폐황색 패기를 오니가시마 전역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분출하고 공격에 자유롭게 둘러 사용하죠. 하지만 극심한 체력 소모와 신체 부담이 있으며 다른 기어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기어 피프스 상태를 유지하는 데 체력이 크게 소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시전 시에는 루피가 이미 죽기 직전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각성했기 때문에 금방 지쳐서 얼마 못 가 해제되고 50년은 늙은 것처럼 축 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어간 이들을 떠올리며 근성으로 그 자리에서 재발동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죽는다는 경고까지 받을 정도로 체력 소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죠. 외형은 머리도 옷도 새하얗게 변하고 눈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기술로는 고무고무 풍선, 고무고무 기간트, 고무고무 번개, 그리고 최강의 사기 기술 고무고무 바지란 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